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중국어, 간단한 중국어 없을까요? 예. 사진만 있으시면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취 이렇게 한 단어만 외치시면 취? 가자, 진짜 간단하다. 예, 가자 가실 수 있습니다. 이건가? 맞습니다. 취 어? 가자라는 뜻이고요. 어, 맞아요? 예. 유라 씨. 눈치는 아무튼 정말. 가자가 아니라. 아, 너무 말이 짧길래. 근데 이제 한국은 어디 어디를 가자 해서 장소가 먼저 나와요. 그러니까 천안문 가자, 뭐 어디 학교 가자 이렇게 하는데 네네. 중국은 가자가 먼저 나오고 학교로 목적지.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목적지는 이제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아, 타시자마자 이제 기사분한테 취 하고 딱 보여주시면 아 천안문 가자, 뭐 어디 가자 되는 거죠. 아 근데 웃기겠다. 타서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가자 가자. 우리나라로 치면 가자. 그런 거지, 그러네. 진짜. 너무 웃기잖아. 그리고 그럼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. 택시 탈 때 재채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다. 취했다가 나는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취했다가 계속 가는 거죠? 그렇죠. 계속 가는 거죠. 너무 시트콤이야. 너무 시트콤이에요. 다들 조심하세요. 재채기. 중국에 30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재채기 때문에 멀리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시네. 또 없을까요? 예. 그리고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쪼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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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쪼가 이 여긴가? 그렇죠. 이 맞죠? 쪼 쪼비엔 예. 어 중국어로 좀 했네요. 쪼 씨. 아, 이렇게 슬쩍슬쩍 쪼기 쪼기가 이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쪼비엔이 예, 예. 여기. 여기 아, 그러니까 여기 내려주세요 이런 뜻이죠. 어, 다 쪼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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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말은 계속 달리고 요금은 높아지는데 쪼비. 신호는 걸려 있고 그냥 여기서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, 그렇지. 장소는 다 왔고 이제 쪼비엔 쪼비엔 이러면 쪼비, 이제 쪼비, 쪼비. 예. 혹시 뭐 또 다른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내릴 때 이제 영수증 달라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수증 영수증을 게이워 파펴 와 어렵다. 어? 영수증 포기해야지. 게이어가 그러면 그 파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죠. 영수증 그냥 영수증이라고 파펴 이제 영수증을 안 받으셔도 되지만 자동차 안에다가 뭘 놓고 내린다든지 할 때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영수증이 있으시면 연락이 가능합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막 그 좀 뭐였죠? 뭐가 뭐 파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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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 따가 취 취 지 취 그럼 출발하지 이제 가다가 아 저비에 저비엔. 그럼 이제 서는 거죠. 아, 그러면은? 영수증. 자, 계산서 나왔어요. 자. 빠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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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음감 게임이에요. 빠표. 빠표. 그 조금 발음을 잘못하시면 빠표가 되면 보디가 되는 뜻이거든요. 또 완전 다른 뜻이 됩니다. 무슨 뜻이라고요? 보디가드라는 뜻도 내고 하니까 발음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. 파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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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기 영수증까지 깔끔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. 취 이게 간단하다 진짜. 예. 취 진짜 취. 사진 취. 보여주고 취 고 그 정도면 뭐 타고 내리실 수 있죠. 네. 네.